다사랑은 꽃하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주길동의 다사랑다육입니다. 오늘은요, 화분을 소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국산 수제 화분, 그리고 유명 수제 화분, 그리고 두 개 세트로 만들어진 것은요, 할인이 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고, 그리고 낱개 구매를 원하시면, 낱개 구매 따로 문의해 주시면요, 낱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가능합니다. 카드 가능하고요, 방문 가능하고,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시흥 주길동에 있는 다사랑다육이고요. 오늘은 화분을 소개하는 날로 이렇게 화분들이 잔뜩 모여져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상 화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기가 좋은 화분들은 다시 또 여러분께 소개가 되면서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사랑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화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설화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3개 세트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화분, 설화분, 이렇게 설화분이라 써있고요. 양이분하고 좀 스타일 비슷한데, 설화분은 꽃그림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 계단가격 만원이에요. 계단가격 만원인데, 종이컵으로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죠. 그리고 키는, 종이컵 내부가 종이컵이 더 크죠.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1번이에요. 3개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름이 한 8cm, 높이가 한 7.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3개 세트에서요, 27,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설화분이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사이즈의 설화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 세트입니다. 2번도 설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조이컵 넣으면 입구는 이렇게 돼요. 호리뱅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조이컵하고 딱 맞는 사이즈, 입구 사이즈가 그렇고요. 통은 넓죠. 통은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넓은 통을 가지고 있고요. 다리 부분에도 도장 있고, 꽃도장이 박혀 있고, 구멍이 있고, 하얗게 되어 있는 하얀색 아이보리색이죠? 지름이, 8cm, 높이가 한 12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두 개 세트에서 38,000원이에요. 설화분이고요. 요렇게 두 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2번 화분이 되겠습니다. 3번 화분입니다. 3번은요, 이거는 성공방 화분이래요. 꽃이 큰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성공방 다리가 3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요것도 종이컵을 넣어보면 종이컵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키 확인해 주세요. 내부.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전체 키는 종이컵이 커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10cm가 넘네요. 10.5cm. 높이는 한 8.5cm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성공방 분이고요. 가격을 두 개 해서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번입니다. 3번 두 개 세트에 29,000원. 이거는 건이분이에요. 건이분이고요. 이것도 종이컵 넣으면 4번이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키도 보여드릴게요. 키도 종이컵하고 이렇게. 키는 이제 다리가 있기 때문에 크죠. 종이컵보다. 요거 다리, 개구리 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멍 동그랗게 크게 뚫려 있고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선이 있고요. 보석이 박혀 있고, 건이공방 분이고요.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요거는 11cm, 높이는 11cm, 11, 11 나오고요. 입구가 좀 넓은 나팔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팔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은 요거 색깔도 있어요. 요거 붉은 꽃이잖아요. 요 색깔로 하셔도 좋으시고, 요 노란 꽃으로 하셔도 되세요. 두 개 세트에 29,000원입니다.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요게 단비공방분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뒤에가 멋스럽죠. 이거는 이렇게 장미꽃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초콜릿색의 그림이고요. 요거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돌출되어 있고요. 요것도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자로 재워드릴게요. 요거 지름이 한 9cm, 높이가 한 10.5cm, 10에서 10.5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5번입니다. 두 개 세트에서 단비공방분 2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6번이에요. 6번도 단비공방분이고요. 호리병처럼 입구가 좀 좁죠. 이렇게 나팔처럼 펴져 있고요. 입구 쪽이. 그리고 코사지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3개 붙어 있고, 통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요. 넓은 통을 가지고 있는 요것도 두 개 세트로 해서 요거랑 이렇게 되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세트에서 요거는 25,000원인데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지름이 한 8.5cm, 높이가 한 13.5cm 정도 나와요. 롱이 있어 롱 화분이라서 목대가 있는 거 심으시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가 좁기 때문에 목대가 좀 길게 있는 풍성한 군생을 심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비공방분이에요. 6번 두 개 세트에서 35,000원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7번이에요. 두 개 세트에서 희경분이고 25,000원인데요. 이건 사이즈가 커요. 널널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널널합니다. 저희 거하고 비교되시죠? 그리고 지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입구가 좀 넓죠? 15cm 지름 옆. 그리고 높이는 12cm. 지름 직경이 15cm면 크죠? 이렇게 큽니다. 널널한 화분이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그냥 문양으로 이렇게 뒤에는 푸른색. 완전 네이비 색상의 그런 블랙은 아니고 네이비 색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에서 넉직한 화분이죠. 요거는 25,000원 가성비 좋습니다. 요거는 희경분이라고 해서 25,000원 가격 좋아요. 다리는 사각다리로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요거 7번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아주 이것도 넓은 화분이 단화분인데 가격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다, 개당이다, 개당. 조이컵은 완전 크죠.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거고 단화분이 이렇게 대형분도 나오나 봐요. 개당 가격 24,000원이고요. 지름이 무려 17cm, 높이가 13.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단화공방분이니까 아시죠? 잘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단화분 단화의 전형적인 그런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24,000원 한 개 개당. 얘는 보라톤이고요. 요거는 블루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큽니다. 대형 사이즈죠. 요거는 단화분 개당 8번으로 각 24,000원씩이에요. 색깔 여러분께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이제 롱분인데요. 롱스타일. 어우, 키가 있죠. 요거는 지름이 7.5, 높이는 19cm 가까이 되네요. 와, 큽니다. 요거는 꿍꿍방 화분이에요. 종이컵 넣으면 입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말죠. 이렇게 보시고요. 아주 롱 스타일의 화분. 리본이 이렇게 단정하게 묶어져 있어요. 꽃다발. 뒤에는 초콜릿색. 이렇게 초콜릿색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신 작은 공방이라고 써 있죠. 다리 3개 붙어 있고요. 아주 롱 화분이에요. 아, 이거 목대가 굵은 하나만 딱 꽂아 놓으시면 되실 것 같다. 꽃병에다 꽂듯이. 이거 두 개 세트에서 38,000원. 꿈 공방 화분. 작은 공방 화분인데 꿈공화에서 똑같은 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두 개 해서 38,000원에 9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령 공방 부분이고요. 10번으로 두 개 세트에 22,000원이에요. 이건 사이즈가 커요. 아주 널널합니다. 깊이가 있죠? 조이컵 너무 사각분. 입구가 사각이에요. 조이컵하고 키 비교해 보시고 큽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이 문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다리 3개. 그 다음에 아래쪽보다 위에 쪽이 넓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각. 위에는 사각.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있네요. 롱 화분이고요. 보시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3cm, 높이는 17cm가 나와요. 크죠? 길이가 있죠? 두 개 세트에서 해령분이고요. 요거는 두 개 세트에서 2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1번이에요. 11번은요, 보시면 단화공방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형분으로 보시면 되고,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들어가고, 요거는 4개 세트로 이제 해주셨는데요. 색깔은 4가지네요. 지름이요, 8.5 내지 9cm, 높이는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색깔이 요런 색깔, 꽃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얀 아이보리 톤, 이렇게. 진달래색, 뭐 블루톤의 꽃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세 개 이렇게 다리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약간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네 개 세트예요. 이렇게 네 개 세트로 해서 30,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화공방분입니다. 이건 12번 세 개 세트예요. 세 개 세트고요. 15,000원이고 지름이 10.5, 높이가 9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작은 소형창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다리는 요런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세트에서 15,000원. 요렇게 색깔은 한 가지고요. 단일 색상. 이거는 12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세 개에서 1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3번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한 11.5cm 지름이, 높이는 8.5cm. 그죠? 11.5cm고요. 요것도 3개 세트. 이렇게 조이컵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3개에 2만원. 2만원에 드립니다. 3개 세트. 그림은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고 그림이에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노란색의 바탕무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은 3개 세트에서 2만원에 드리고요. 꽃집 분이래요. 13번입니다.
4번 로커즈뿐인데요. 요건 좀 사이즈가 크죠, 더. 지름이 12cm, 높이가 10cm. 응, 높이가 10cm예요. 요 짙은 요 색깔이에요. 붉은 톤의 화분.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속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 18,000원입니다. 18,000원. 요거 두 개 세트 흑고집 공방분이고요. 조이컵 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위에 보다는 밑에 부분이 좀 좁아지네요. 요거 이렇게 생긴 화분 입구 다리 다 보시고 안정감이 꽤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두 개 해서 18,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이거는 더 나은 공방분. 크죠, 사이즈가.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13cm 정도. 높이가 11cm 정도. 11cm 정도 됩니다. 요거 여러분 두 개 세트로 해서 28,000원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흑색으로 되어 있는 바탕 무늬. 꽃은 코사지 화려한 꽃이 이렇게 정면에 되어 있고 더나운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써져 있고요. 요런 색깔도 있어요. 뒤에는 초콜릿색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8,000원이에요. 28,000원. 요거는 15번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이에요. 이건 희경 공방분이라고 하고요. 두 개 세트 39,000원인데 이렇게 애기 곰이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고 있는 이런 그림. 이건 자기야 공방이라고 써있네. 희경인데 자기야에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커요. 이렇게 널찍한 큰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두 개 세트 39,000원. 지름이 13.5, 높이가 한 9.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요거는 39,000원. 39,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그림이 다 요런 토분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입구가 완전히 주물주물한 느낌의 주름이 잡혀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건 16번입니다. 17번은 토우분이에요. 이건 황토분이잖아요. 조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고 익살스러운 얼굴 표정이 있는 인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화분. 요거는 지름이 한 9cm, 높이가 한 9cm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인형이 이렇게 항아리를 잡고 있죠. 뒤에 구멍이 있고요. 물말은 참 좋아요. 이거 저도 쓰고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요거는 36,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7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인데요. 요거는 한당 화분이에요. 한당분 18번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 여기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살짝 거치고 사각분이고요. 단풍잎 가을 느낌 나는 요런 독서의 계절 가을에 다리 4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여자 그림 남자 그림 이렇게 세트로 해서 두 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이 한 8cm, 높이가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사각 정사각 뿐이고요. 요거 두 개 해서 24,000원. 24,000원에 18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롱이에요. 아까 옆에 18번 한당분 똑같은 건데 여기 높이가 있습니다. 지름은 똑같을 것 같아요. 높이가 긴 롱분이고요. 지름이 아까도 8cm였잖아요. 8, 높이가 무려 14.5나 나옵니다. 14.5, 두 개 세트에서 32,000원. 이건 한당분이고 한당 공방분. 여기도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로 동물 고양이도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 32,000원이에요. 이건 19번입니다. 20번 세트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만드셨대요. 개인이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여유가 있어요. 사이즈가 크고요. 개인이 만드신 화분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인데 이제 개인이 만들었대요. 작품이라고 써놓으신 거고요. 지름이 요거는 12, 높이가 한 12.5. 요거는 입구가 좁아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 사이즈가 8.5, 높이가 무려 18cm예요.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도 이렇게 붙어 있고 도자기 같이 만드셨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분이에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화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번으로 해서 39,000원 두 개 세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번은요, 요거 준소요 공방분이에요. 요거는 4개 세트에요. 4개 세트 사각분이고요. 보시면 요렇게 조이컵 들어가고요. 키는 조이컵하고 비슷해요. 다리가 이제 키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름은 보여드리면 한 8.5, 9cm? 높이는 한 7cm 정도 나오고, 약간의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요, 4개 해서 세트에요. 요렇게 4개 가는데, 2만원입니다.
2만원, 요거는 21번입니다. 12번은 이제 준서열분인데 요것도 2만원 4개 세트예요. 요거는 원형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입구가 약간의 프릴이 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고요. 여기 조이콘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지름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어분도 지름이, 외경이 8cm, 높이가 6.5cm 정도. 높이가 한 7 정도, 6.5에서 7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4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22번이에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이건 예인분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이힐처럼 굽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길죠. 롱분이고요. 다리가 긴 롱분, 롱다리분. 요거 종이컵 밑부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것도 저도 쓰고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요거 외경이 7.5, 전체 사이즈가 10cm, 아니 전체 길이가 10cm 정도 나와요. 요거 3개 세트에서 27,000원. 예운 공방분이에요. 27,000원. 핑크색과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3개 세트입니다. 이건 23번입니다. 24번은요, 두 개 세트에서 꿈 공방분이고요. 청바지 색깔의 화분이에요. 요거는 두 개 세트에서 22,000원이고요. 지름이 약 9cm, 높이가 11cm 정도 되고요. 종이컵을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중간 부분, 중간 위에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요. 입구는 이렇게 프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청바지 색깔의 화분이고요. 요거는 두 개 세트에서 22,000원. 꿈 공방분입니다. 단화분이에요. 이것도 두 개 세트에서 중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 위에 부분 사각, 밑에는 원형, 좀 밑으로 좁아지는 형의 그런 화분이고요. 지름이 11cm, 높이는 10.5cm 정도 나옵니다. 요건 단화 공방분 두 개 이제 세트로 해서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 사각 위에는 사각, 밑에 저도 이거 쓰고 있잖아요. 요것도 단화 공방분 유명하죠. 두 개 세트에서 2만원에 드립니다. 25번입니다. 요것도 단화 공방분이에요. 이건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다리 4개 붙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단화 공방분에 딱 표가 나죠. 지름이요. 요게 13cm. 높이가 12cm 정도 나오고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단화 공방분 중사이즈 중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세트에서 26,000원. 가격 좋죠? 두 개 세트에서 26,000원. 이건 26번입니다. 27번입니다. 요거는 서양 공방분이래요. 다리 롱다리 화분이고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린색 톤의 이런 화분들 아시죠? 요게 다리 3개 붙어 있고요. 사이즈도 좋아요. 보면 조이컵은 여유가 있고요. 두 개 세트에서 2만원, 지름이 14나 되고요. 높이가 11 됩니다. 11 다리까지. 요거 두 개 세트에서 2만원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요것도 서양분이고요. 요것도 위에 부분 사각, 밑에는 다리 안정감 있게 덕다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컵 넣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사이즈가 지금 전체 사이즈가 16.5, 지름이 16.5, 높이가 13.5나 나와요. 요것도 보시면 다리가 요런 다리예요. 요런 다리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널찍한 창을 대품 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아주 넉넉한 화분이고요. 두 개 세트에서 28,000원. 28,000원. 서양 공방분이고요. 요거는 몇 번이? 28번입니다. 28번 요렇게 앞에 코 사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화분은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거는 28번입니다. 29번은 또 서양 공방분인데 얘도 다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지천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크로바 모양의 도장. 그리고 속 안에 가구만 이렇게 뚫려 있고 다리가 길죠. 입체적인 꽃 모양이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초록색 꽃, 요거는 분홍 핑크색 꽃이고요. 조이컵 내면 이렇게 다리가 길고 내부 높이는 좀 낮은 편이라 청심 딱 맞는 그런 스타일. 15cm 지름이, 높이가 한 14.5, 높이가 14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이에요. 요거는 서연 공방분이고요. 요 29번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도 아주 크죠. 요렇게 종이컵 넣으면 널널하고요. 요거는 30번에서 두 개 세트에서 28,000원이 28,000원. 큽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지름이 17cm, 높이는 15cm 나와요. 15cm 나오고, 보면 이것도 이렇게 안정감 있는 다리죠.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보리 하얀색이죠. 이건 하얀색에다가 입구 저 위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옆으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고, 속 안에 내부도 아주 넉넉한 화분입니다. 창 대품창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두 개 세트에서 28,000원입니다. 이거는 30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사랑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화분들이고요. 이렇게 국산 수제 화분 또는 수입 화분 오늘은 하나도 없네. 국산 수제 화분으로만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렸고 맨 위에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저거는 아태북 공방분이에요. 그죠? 그거하고 민 공방분도 위에 보이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소개된 거 이렇게 번호 붙어 있는 거 또 짝꿍으로 해서 두 개 세트가 많았어요. 만일 단품으로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요 단품 구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 문의나 전화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시흥 주길동에 있는 다사랑 다육이에요. 오늘은 화분을 소개하는 날로서 화분을 소개해드렸지만 군생들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군생 보여드린 날은 토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같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